네, 친구들, 잘 지냈죠? 음악 시간 들어봤는데, 우리 두 노래를 들어봤어요. 하나는 캐논, 두 번째는 시계라는 노래를 들어보았었는데, 두 노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말로? 같은 거죠. 자, 한번 맞춰보세요. 엄마와 아빠의 공통점은 착해요.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지우개와 연필의 공통점은 학생들이 쓰는 거죠. 네. 치킨과 피자의 공통점은 맛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두 노래의 공통점은 뭐죠? 돌림 노래라는 거죠. 오늘 배울 노래는 시계라는 건데, 이 곡의 기본 리듬과 멜로디를 익히고 나서 돌림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오늘 공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아유, 시계가 얼마나 잘 울리는지.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배워볼 것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봄이 왔어요 한번 배웠었는데, 우리 쿵, 짝, 짝, 쿵, 짝, 짝. 배워보면서 한번 봄이 와서 불러보겠습니다. 기억나요? 시작! 네, 수고했고요. 친구들이 잘 아시겠지만 봄이 왔어는 4분의 3박자 계열의 노래고요. 오늘 배울 시계는 4분의 4박자, 그러니까 2박자 계열의 노래예요. 쿵, 짝, 쿵, 짝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은 4분의 4박자 리듬을 한번 배우려고 하는데 일단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1절, 2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네, 잘해주었고요. 우리 2절도 한번 불러볼게요. 2절 시계는 시작. 선생님들 같이 하고 싶은데 아직 여기 교실이 믹싱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선생님 지금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녹음하고 있어요. 자, 시계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시계 소리는 똑딱 이렇게 표현했겠죠? 혹시 외국 사람들은 시계가 어떻게 뜨는 줄 아세요? 미국, 중국, 영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똑딱으로 들리지 않고 다른 소리 들리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시계하면 이렇게 하죠. 누가 제일 잘하는가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곡을 들어보았는데요. 여기에 주요 리듬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저번에 꼈던 1번, 2번, 3번, 4번 리듬 기억나요? 리듬치기에서 뭐 1번은 쿵, 쿵, 쿵. 이번엔 쿵, 짝짝, 쿵, 짝짝, 쿵, 짝짝. 3번은 짝, 짝, 짝이었고요. 4번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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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기억나죠? 근데 사실 시계의 주요 리듬은요, 1번, 2번, 3번, 4번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이게 뭐라고 했죠? 리듬표라고 해서 리듬을 쓸수 있도록
리드막기를 볼 때 이 악보를 쓰는데, 우리 1번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따따따 따따따따 시작. 따따따 따따따 해보겠습니다. 1번 시작. 2번은 뭐예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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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2번 이제 시작. 잘했습니다. 3번 보세요. 따따따따 쿵, 쿵, 따따따따 쿵, 쿵, 따따따따 쿵, 쿵. 네, 잘했어요. 4번은 제일 쉽죠? 쿠, 시고. 시작. 쿠, 시고. 여러분들은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연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입으로 할게요. 하나, 둘, 시작. 따따, 쿠, 따따따따,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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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따따따따,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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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잘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이번에 손목 치면서요. 시작. 따따따따따 쿵쿵쿵쿵 따따따따 쿵쿵쿵 쉬고. 그러면서 노랫말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1번, 2번 맞추어서 한번 제제곡의 리듬을 치면서 따따딴 따따 시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요. 시작. 이렇게 하면 우리가 리듬을 익혔어. 여러분들 곡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를 마스터해야 돼요. 리듬. 두 번째는 뭘까요? 음정이라고 하지. 멜로디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리듬과 멜로디를 완벽하게 하면 우리가 곡을 할 때 노래를 참 잘 부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